레인보우 식스 시즈, 은행 맵, 야외 또는 내부 CCTV 위치 가이드 영상입니다. 공격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속도가 빠른 애쉬를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골목에서부터 뒷골목, 주차장 앞, 귀금속종 앞까지 네, 이렇게 야외를 돌고 내부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은행맵은 네, 은행맵은 총 7개의 CCTV가 존재하고요. 외부에 3개, 지하에 하나, 1층에 하나, 2층에 2개가 존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시작한 곳이 뒷골목 스폰 지점이고요. 뒷골목 스폰 지점에서는 앞으로 쭉 가시면은 앞에 CCTV가 존재합니다. CCTV가 여기에 있고요. 자, 이제 주차장 쪽 스폰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펠을 타주고 뒷골목은 특이하게 네, 바로 건물로 진입할 수 있으며 또는 바깥 네, 주차장 또는 하수구 쪽 스폰 지점으로 가시려면 레펠을 타고 건물 옥상으로 넘어서 가셔야 합니다. 옥상을 지나서 내려오고 제 여기가 바로 주차장 입구입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이렇게 CCTV가 하나 존재하고요. 앞쪽으로 쭉 가셔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제 여기가 바로 주차장 쪽 스폰 위치입니다. 주차장 쪽 스폰 위치는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스나이퍼 네, 스나이핑 위치로 가실 수 있으며 쭉 가시면은 귀금속종 앞 또는 하수구 스폰 지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스폰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도시면은 좀 멀리 보이지만 이쪽에 아까 전 제가 부수고 온 CCTV가 있고요. 앞쪽으로 쭉 가시면은 정문을 지나서 이렇게 CCTV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쪽 하수구와 네, 보석 네, 귀금속점 앞쪽 스폰 지역입니다. 여기가 스폰 지역이고요. 스폰 지역 앞쪽으로 쭉 가시면은 아까 전에 부셨던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야외에 있는 모든 CCTV는 부셨고요.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정문입니다.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기를 해주신다면은 이렇게 CCTV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2층에 있는 CCTV 하나는 제거했습니다. 자, 이제 로비에 제거했으니까 2층에 하나 더 제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네, 2층에 있는 CCTV는 이쪽이고요. 지붕에서 네, CCTV를 부순다거나 또는 뒷골목 쪽에서 시작을 하셔서 옥상을 지나기 전에 있는 여기 2층 야외 또는 테라스에서 진입하신다면 이렇게 쉽게 CCTV를 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층 야외와 2층의 CCTV는 모두 클리어가 됐고요. 자, 이제 1층을 가보도록 하죠. 1층 CCTV는 네, 중앙 계단 또는 2층 지붕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하나 존재합니다. 로비에서는 네, 로비에서 안쪽 입구로 진입을 하셔서 이렇게 부셔주시면 되고요. 또는 뒷골목에서 오신다면 이렇게 문을 부셔주시고 바로 뒷골목 스폰지역이죠. 스폰지역에서 왼쪽으로 쭉 달려가셔서 여기에 있는 CCTV 하나를 제거해 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여기가 뒷골목 사무실, 사무실을 지나서 이쪽에서 부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하입니다. 지하는 네, 중앙계단에서 왼쪽으로 도시면은 이렇게 깊숙한 곳 엘리베이터 쪽에 하나 있고요. 이제 하수구 쪽에서 온다면은 하수구 스폰 지역에서 오신다면 자 이렇게 하수구 스폰 지역입니다. 하수구 스폰 지역에서 앞에 있는 CCTV를 부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동굴을 지나 하수구랑 동굴을 지나 서버실 지나고 상황실을 지나서 앞으로 롱 쪽에서 조금만 더 가시면은 CCTV가 보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에서 조금만 더 쭉 가신다면은 이렇게 있는 CCTV를 같이 뿌릴 수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네, 은행맵에 있는 야외 또는 내부 CCTV 위치 이렇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